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영업비밀인데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진짜 너무 영업비밀이라 여러분들 진짜 추석 선물 여러분 한가위 대선물 여러분들한테 아 이게 제 구독자님들 잘 쳐야 되니까 거기 계속 때려요 여러분 거기 계속 때려요 떨어진 데 있잖아요 떨어진 데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공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몸에 회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언맨에서 우측으로 놓고 그냥 그대로 눌러서 치세요 진짜 저한테 실질적으로 레슨 반복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레슨 무조건 거의 해요 왜? 보세요 그러니까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수많은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동작이에요 그건 본능적인 건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이다 혹시 뒷땅 아니면 탑볼 뒷땅과 탑볼은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왼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뒷땅은 오른쪽 손목이 풀려서 무조건 캐스팅이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해서 이론 레슨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약간 심오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론 레슨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더 보세요 7번 아이언 기준이에요. 7번 아이언 기준이었을 때 뒷땅과 탑볼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버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드레스를 했어요. 클럽을 딱 볼게요. 똑바로 놓으면 모든 클럽은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올라와요. 이 샤프트가. 그러면 공을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클럽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게 왼쪽 허벅지 안쪽에 양손이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으면 클럽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아주 미세하지만 잘 보세요. 공의 위치보다 손이 앞에 있죠. 이게 핸드퍼스트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핸드퍼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원래 자체가 그립이 논대로 생기면 핸드퍼스트가 돼요. 그러면 이 원이라는 걸 제가 원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전에 쓰던 훌라후프 갖고 해야겠다.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기억나죠? 달아놨어요. 그러면 원래 자체가 손이 여기 있잖아요. 공보다. 그럼 이 원이 이렇게 가다가 최저점이라는 걸 만나요. 그렇죠? 이 최저점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서 치는 구간이 여기야. 이게 드라이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운블로. 눌러치는 거는 일부러 눌러치는 게 아니지. 원래 있던 자리로 손이 들어오면 손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최저점보다 뒤에서 치게 되죠. 그게 하향 타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언은 영어로 다운블로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드라이버는 똑같은 위치에서 이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맞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내가 기본적으로 이상한 걸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면 최저점을 지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어퍼블로, 상향타격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뭔가를 상향타격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중심을 잘 잡아놓고 이 원이 손이 원래보다 공보다는 앞에 있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원래부터 공이 앞에 있고 여기서 공부터 딱 누르면서 앞뒤봇이 싹 나면서 간다. 그러면 제가 아까 뒷땅과 탑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될 거 뭐냐. 최저점이라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는 거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최저점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몸의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내 몸의 중심은 뭐냐? 이 원을 그리는 사람의 중심. 이 중심이 중요해. 무슨 소리냐? 내가 그리잖아요. 제가 그려. 원을.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럼 최저점은 어디서 형성될까요?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지, 해저점이.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쏠려. 그러면 공이 맞춰야 돼.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인간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때려 맞힌다. 내 최저점으로 가서 그대로 가서 치면 되는데 앞으로 쏠렸어. 그러니까 나는 손목을 풀어버린다. 이래서 뒷땅과 탑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럼 반대로 백스윙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뒤에 체중이 남아. 그럼 최저점은 어디서 형성돼? 여기서 형성되죠. 그러니까 나는 공을 치기 위해서 이 땡겨치면서 친다.
어떻게든지 공을 때려 받치는 인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상 동작이다. 그러면 최저점이라는 걸 유지하는 게 백스윙을 그대로 들어가서 아까도 그랬죠. 이 배꼽과 이 45도 원반 던지는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살짝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최저점이 여기거든. 그렇죠? 요 방향. 요 방향이면 손이 여기서 와. 그러면 최저점이 여기니까 내 앞에 이렇게 선이 딱 있으면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뒤에서 그냥 땅 눌러 치면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최저점과 공이 원래는 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눌러 맞는다. 하지만 그러니까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수많은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동작이 들어가. 그건 본능적인 건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이다. 그런 부분을 저는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레슨이 조금은 남들과는 차별되고 조금 다르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건 옆에서 보여줘야겠다. 옆으로 딱 들어가. 옆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가는데 이 최저점이나 이런 것도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 그대로 왔는데 손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땡겨치지. 이게 풀린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은 진짜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저점, 원 이런 걸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풀린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냐. 여기서 내려온 순서. 이거 하라고 제가 했고 태극권 하라고 했고 이런 부분을 열심히 했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힌지가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풀려. 옆에서 보여줄게요. 풀려. 이 공이 가. 이거 풀렸지. 풀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풀려. 그럼 왼손을 당겨요. 그래서 치킨이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장 초보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도 제가 여기다 놓고 유지하고 이렇게 쳐라. 이렇게 이 힌지가. 그래 놓고 제가 이건 아이언 영상 찍어놨는데 자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냥 눌러라. 그러면서 몸 돌면은 이게 그냥 알아서 눌러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기서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되냐. 풀렸죠? 땡겨쳐. 이게 초창기 때 다 모습이야. 그래 놓고 여기서 어떻게 치냐. 그래서 제가 가장 또 싫어하는 레슨 있죠. 손목 돌리는 레슨. 여기서 보세요. 풀렸죠? 그래서 풀려. 근데 땡겨친다? 여기 땡겨쳐. 이게 땡겨쳐. 그러면 헤드가 열려서 이제 슬라이스 나거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쉬운 레슨이 여기서 손목을 뒤집어 까면서 돌리는 레슨이에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이거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인인데 이게 첫 원인인데 이걸 지금 돌리고 있으니 나중에 지금 완전히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발전하는 게 이게 돌리죠. 이게 놓고 이렇게 해서 땡겨.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로 나뉘어요. 나뭇가지 사람처럼. 풀려, 땡겨, 실어. 그래서 이렇게 배치기하고 생큰하고 가. 그래 놓고 아까도 좀 잘 쳐. 그럼 풀려, 땡겨, 돌려. 이건 어느 정도 공은 맞춰. 아니면 여기서 풀려, 땡겨. 아니면 여기서 약간 왼손을 스쿠핑해. 이게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유지를 잘해도 굉장히 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한 손으로 치세요. 이거 저희 레슨할 때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믿어도 돼요. 무슨 소리냐. 저는 레슨을 하면서 진짜 많이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저한테 실질적으로 레슨 받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레슨 무조건 거의 해요. 왜? 보세요. 어프로치 레슨이랑 비슷해요. 거의, 자, 여기서 되게 쉬워요. 자, 이거는 그럼 연습하는 방법 어떻게? 자, 꿀팁 나갑니다. 꿀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힌지를 유지하고 공을 앞에 두세요. 공을 앞에 둔 상태로 잘 보세요. 공을 딱 앞에 둔 상태로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홈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동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손바닥은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손바닥은 바닥을 보고요. 보세요. 이거 좀 치우고 지저분하니까. 보세요. 손바닥은 바닥을 본 상태로 여기서 오른손으로 갈까요?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쫙 해서 아이언맨이 되세요. 이 손바닥이 우측 정면을 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느낌.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벽 있잖아요. 벽.
벽 있죠? 벽을 이렇게 아이언맨을 해. 이걸 그냥 그대로 일자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여기 벽 있어요. 그럼 그대로 일자로 쓸어 내려. 그대로 일자 쓸어 내면 이런 느낌이죠? 이거 하면 여기 진짜 아파요. 이거 진짜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로 쓸어 내리죠. 한 손으로 연습하실 거예요. 처음에 주의하실 거, 얘를 좀 열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몸하고 팔하고 싱크가 맞출 수 있어. 그냥 이거 믿고 하세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거. 손바닥 방향과 헤드페이스의 방향은 일치한다. 백스윙 들을 때 보세요. 손바닥 방향과 헤드페이스 방향 일치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이언맨이 되세요. 그러면 이 헤드페이스 방향은 저 방향으로 가죠. 이 저 방향으로 간 상태로 보세요. 그대로. 그 대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힘들 거예요. 이 연습 많이 하시면 진짜 좋아요. 여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오른팔은 펴졌어요. 그대로 내리세요. 그대로. 그대로. 그냥 밑으로 내려. 헤드 다치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그냥 살짝 열어놓을게요. 요것만. 공부만. 그대로 내리면 무조건 오른쪽 바깥쪽에서 떨어져요. 무조건. 그냥. 거기 계속 때려요, 여러분. 거기 계속 때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 자, 떨어진 데 있잖아요. 떨어진 데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공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몸에 회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언맨이 돼서 우측으로 놓고 그냥 그대로 눌러서 치세요. 그럼 공이 그냥 알아서 다음 블루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한테 그러지. 야, 그렇게 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안 치지. 그래서 자, 그러면 몸이 회전이 없잖아. 여러분, 몸이 회전을 안 했잖아. 옆에서 들어서 갔죠? 그치? 갔죠? 여기 떨어졌죠? 다시 한번 떨어진 데 위치에다 그대로 놓을 거예요. 몸 회전 안 하고 저는 그냥 위에서 눌렀어요. 그럼 요런 포지션이 나와요. 이 연습을만 하셔도 여러분 싱글 이상, 아 이거 뭐 싱글이야, 원더퍼까지 칠 수 있지. 그러면 그 다음 잘 보세요. 공을 가운데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는 건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면 그냥 이 상태도 유지해서 치면 된다. 그랬을 때 오른쪽 손목 유지하는 느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영업 비밀인데 이거 하면 진짜 너무 영업 비밀이라 여러분들 진짜 아 이게 제 구독자님들 잘 쳐야 되니까 따봉 한번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거 저 진짜 레슨할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쓰죠. 여기 떨어졌어. 이게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에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땡겨서 갖고 간단 말이야. 아니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지션, 이건 사람마다 틀리단 말이야.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가운데 떨어지는 포지션을 찾아야지. 어떻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나는 여기 떨어지는 거야. 제가 예전에 우측에 떨어뜨려서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보세요. 떨어졌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거 똑같이 이거 유지 아이언맨 바닥 손바닥 받아 떨어져요. 몸이 살짝 돕니다. 여기서부터 자 한 손 갖고 그러면은 공 뒤에 바로 여기 저 이만큼 돌았더니 상체 뒤에다 놓고 요만큼 돌았더니 나는 내 몸이 헤드가 난 여기서 몸이 안 돌았을 땐 여기 떨어졌어. 여기 떨어져 있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보세요. 오른쪽 어깨도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면 못 떨어뜨리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쪽을 떨어뜨리거든. 어깨 살고 여기 들리고 그러면 이쪽을 못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지가 될 수가 없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금방. 이거 너무 영업 비밀이거든.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내가 백스윙에 이렇게 들었어. 그럼 여기 어떻게 떨어뜨릴 거야? 여기 떨어뜨리려면 얘 손목을 풀어야 되는데. 그가 유지가 안 되지. 그러니까 몸통의 회전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지. 일단은 근데 이걸 유지 이 느낌이 봐야 되니까 보세요. 제 몸 포지션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때려요. 근데 우리는 가운데를 끌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이 저기 클럽의 헤드 페이스를요. 그렇죠? 보세요. 살짝 돌아요. 살짝 돌아. 아 그럼 요만큼만 돌면 가운데 떨어지네. 그래서 아까 느낀 대로 그대로 이 느낌이야. 그냥 갖다 붙여 여기다가 여기 갖다 붙이고 보세요. 살짝 돌면 공이 그냥 알아서 눌러서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연습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근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 팔을 뻗쳐지는 느낌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죠? 네,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떨어져요. 뒤에다 놓고.
살짝 돌아. 그러면은 내가 회전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내가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지, 내 포지션이 얼마큼 가야 되는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몸으로 느껴야 된다니까. 아무리 옆에서 백날 얘기해봐도 못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 손지 제가 얘기해요. 힌지가 풀렸어요. 캐스팅 났어요. 캐스팅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 훈련법이 없거든. 그쵸? 하나, 둘, 포지션, 몸. 이렇게 하면 못 치잖아. 하나, 둘, 셋. 찔러랑 같이 연결이 되죠. 찔러. 이렇게 치면 오른손을 한 손으로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왼손은 거둘 뿐. 오른손의 느낌? 이 느낌이에요.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똑같이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그랬을 때 포지션 이렇게. 이런 거 안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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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자, 그냥 몸 안 돌릴 때는 여기 떨어지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누르는 거야.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 자, 하나, 둘, 회전, 골반, 허벅지, 복근, 왼쪽 어깨, 누르며 가운데로 와. 여기서 하나, 둘, 회전. 쉽잖아요. 그래서 몸과 팔의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와, 이거는 진짜 추석 선물, 여러분. 한가위 대선물, 여러분들한테. 이런 포지션, 제가 금방도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뒷땅 탑보는 다 이것 때문에 그러고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이 레슨 있잖아요. 이 레슨. 이렇게. 이것도 거의 이 힌지를 유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되셔야 안 된다. 요게 굉장히, 그렇지, 펭귄이다. 이거는 제가 폼트릭 예전에 알았어요. 펭귄. 펭귄에서, 이렇게 펭귄. 이렇게 펭귄에서, 이렇게 들어서, 펭귄 계속 하세요. 이렇게. 이 느낌이거든요. 이것만 잘 돼도 싱글이 뭐야. 언더파까지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물론, 숏게임과 퍼터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력이, 그 아까도 했지만,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손이 그냥 무조건 다음 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손보다 헤드는 무조건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친다는 거지. 이거 하면은, 이거 치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놓고, 자, 하나, 둘. 그 앞에다 놓고, 여기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 놔, 우측에다가. 여기 떨어지잖아. 그냥 그걸 딱 눌러. 그러면은 그냥 맞거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어프로치랑 똑같죠. 어프로치랑 이렇게 되잖아요. 힌지가 유지되죠.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더 심해. 왜 그러냐면 어프로치 자체가 여기서 짧은 걸 쳐야 되니까 이렇게 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눌러. 그래 놓고 여기서 누르고 싹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완전히 눌러서 치는 거지. 앙코님, 그래도 생크 날 때는요. 그래도 생크가 날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왼손이 땡긴 거예요. 왼손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거둘 뿐. 그냥 들어서 위에서 눌러서 이렇게 치면 알아서 보세요. 어프로치도 이렇게 되잖아. 프로처럼 딱 되잖아. 여기 놓고 탁 프로처럼 이렇게 딱 치잖아. 이렇게 안 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딱 놓고 탁 쳐서 딱 올라가면 그냥 끝. 아, 오늘 너무 흥분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나 이게 라이브 할 때마다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이럴 때마다 흥분해가지고, 혼자 할 때 흥분해가지고, 아유, 또 오늘 또 하나 풀었네, 또 오늘. 볼을.제 구독자님들은 정말로 골프를 잘 치셨으면 좋겠어요. 아, 흥분했어요. 정말로 또.
정말로 흥분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공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우측에다 떨어뜨린다는 느낌에 이것만 빈스윙만 하루에 100번씩만 해도 여러분들 스윙은 그냥 완벽하게 오셨습니다. 안 되면 저를 욕하세요.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 이름이 하림이. 자, 하림아. 자, 여기가 편하니? 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몸의 포지션이 편해? 어, 편해. 야, 하림아. 편하냐? 아니, 불편한데? 이거 편하게 만들어봐. 이게 편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포지션이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이렇게 들었죠?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적의식을 공을 때리는 걸 배우지 마라. 공을 버리세요. 얘가 보면 막 유혹해. 나를 까줘. 막 나를 강하게 때려줘. 그러면서 얘가 날 유혹하거든. 야, 나를 세게 멀리 보내줘.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를 유혹하거든. 유혹에 넘어가지 마. 한 가지 대성공. 푸는 김에 확실하게 풀고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저희 또 구독자님들도 확실하게 좋아하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카르모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어요. 오른손 힌지를 유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추어 분들의 거의 80% 이상은 여기서 이걸 치시면 이렇게 눌러서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냐. 거의 대부분 여기서 풀려서 친다. 풀려서 쳐서 맞긴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도 알려줄게요. 원인과 방법. 모르시면 제가 더보기란가 링크에다가 제가 두볼 테니까 그 영상을 꼭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이런 영상, 뭐 골프 이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연습 방법 같은 경우는 그 힌지를 유지하고 아이언맨이 되라. 아이언맨이 돼서 이쪽으로 떨어뜨려라. 이쪽으로 떨어뜨렸을 때 아이언맨이 돼서 그대로 이렇게 누르는 거다. 이렇게 푸는 거.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고 이렇게 친다.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눌러서 쳐야 된다. 그럼 여기를 떨어진다. 여기를 떨어져도 맞는 거다. 그래서 우측으로 떨어뜨리고 여기서 떨어뜨리면서 살짝 돌아봐라. 몸이. 손은 진짜 팔은 여기다 떨어뜨리는데 몸이 이렇게 돌고 있어. 돌고 있으면 조금씩 들어오네. 그걸 느껴라. 사람마다 좀 틀리다. 유연성과 팔 길이, 키, 뭐 다리 길이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만의 스윙을 찾아라. 그래서 내가 맞는 포인트를 여기다 놓고 이쪽으로 떨구는 걸로 찾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또 댓글이 달리고 드라이버 똑같나요? 자, 바로 드라이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조금 더 추가 영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나 아니면 한 번씩 레슨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동작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본능을 억제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본능을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은 약간 이거 멘탈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 목적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비 동작과 공을 떨어뜨리는 다운스윙 포지션, 임팩트 포지션이 완벽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소리냐면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공이 앞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본능적인 부분은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이 사람은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서요. 자, 보세요. 백스윙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게 기승전 어퍼 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어퍼 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수직 낙하를 시켜야 된다. 우측으로 팔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몸은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팔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몸은 좌우로 우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평 운동을 몸의 수평 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팔은 수직. 왜? 몸이 돈 상태. 저기서 공식을 대입하자면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린 공식. 몸, 팔, 팔, 몸. 그러면 돌리고 들고 빵 이거 했을 때 돌리고가 먼저면 여기서 팔이 들면 여기서 우측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고 골프 이론입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측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 몸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떨어뜨리라 그랬죠. 진짜 수직 낙하 여기다 떨어뜨려야 돼. 그 말이 옆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힌지를 유지하고 떨어뜨린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실 게
여러분들의 목표, 목적의식은 여기다가 떨어뜨린다고 바꾸면 여러분들의 백스윙 포지션과 몸통의 포지션은 어떻게 바뀔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있거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레슨. 머리 고정하고 공 끝까지 보고 하다 보면 물론 올바르게 하면 되겠지만 백스윙 탑에서 올바른 몸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 그리고 제가 오른손 흰 한 손을 치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자, 손은 여기 있다. 그리고 어차피 핸드포스가 자체가 앞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양손이 왼손을 떼어놓고 오른손만 들어갔다면 그 자리로 오면 그게 올바른 스윙의 궤도고 올바른 스윙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거의 왼쪽에서 들어가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럼 제 몸의 포지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의 포지션이 된다고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포지션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 거냐. 목적의식 하나. 어찌? 우측으로 내리 꽂아라. 우측으로 내리 꽂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제가 뒤집어지거나 옆피부시 나거나 어깨가 들리거나 오른쪽 어깨가 내리거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른쪽 어깨가 들렸어. 그 머리가 고정을 안 하고 공을 끝까지 보고 이렇게 지금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떨어뜨려요? 우측에다가. 왜? 여기 공간이 없거든. 여기 내려오면 팔이 딱 걸려. 그러니까 지금 우측에 못 떨어뜨리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면서 엎어치는 거야. 제가 과도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생크를 나거나 아니면 뭐 얼리히테이션, 배치기 아니면 뭐 슬라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면서 몸이 확 풀리면서 쳐야니까 생크도 나고 여러 가지의 잘못된 원인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목적의식, 여러분들의 목적의식은 내 몸 앞에, 내 몸 앞에 있는 공을 치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제가 명언을 한번 여기다 남기겠습니다. 공을 치는 걸 배우지 마세요. 공을 때려치는, 어떻게든지 공을 맞히는 걸 여러분 배우시면 여러분들 스윙은 발전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배우냐? 공을 맞히는 걸 배우지 말고 여러분들은 스윙을 배우셔야 됩니다. 공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스윙을 하면 공은 알아서 맞습니다. 팔은 위아래, 몸은 좌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돌리고 여기다 떨어뜨렸죠. 힌지 유지하고 떨어뜨려요. 그러면 여기다 떨어뜨린다고 하면 보세요.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들었어. 그럼 헤드가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아무리 팔을 펴도 안 떨어져. 그럼 이쪽으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떠한 보상 동작이 이렇게 돼야지 떨어뜨려. 그럼 자세 되게 이상하죠. 올바른 포지션은 뭐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냥 연습장 가셔서 그냥 들어서요.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그냥 가장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 이름이 하림이죠. 자, 하림아. 자, 여기가 편하니? 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몸의 포지션이 편해? 편해. 야, 하림아. 편하냐? 아니, 불편한데? 그럼 편하게 만들어봐. 이게 편한 거 아니야. 그럼, 자, 편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던 앞에서 내 포지션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떨어뜨려. 내 머리 위치, 어깨, 골반, 무릎, 발목, 그리고 내 시야. 시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다 떨어뜨려. 여기다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난 여길 봐야겠지. 여길 보면, 여길 보면서, 그러면 자, 앞에서 보시면, 이 카메라, 저는 카메라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제 몸의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약간 요런 각도가 나오죠. 이게 우리의 목적의식이 올바르게 우측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 모양의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포지션이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왔죠?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간이.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그냥 들었다가 내렸어. 그래서 이제 힌지만 여기다 풀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 때린다는 느낌으로 힌지만 유지를 해서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손이 여기 있지만 손이 있던 자리로 떨어지잖아. 다만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 뿐이지. 손이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떨어졌지? 이렇게 됐어. 여기 떨어뜨려. 그래 놓고 쑥 손이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 있거든. 손이 원래 자리로 가잖아. 그러면서 여기 풀어주면서 돌아가는 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냐. 아니 저렇게 치면 또 어떻게 치라고 나한테 그래.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다 놨을 때 여러분들의 배꼽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명치, 배꼽, 내 인중, 턱. 정면 기준으로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우측에서 떨어뜨리면서 손목을 풀면서 여기서 돌아가야 여러분들이 아는 이 포지션이 나옵니다. 왜?
몸이 옆쪽으로 돼, 자, 몸이 45도로 우측으로 돼 있다는, 배꼽 방향이 우측으로 돼 있다는 느낌에 이쪽으로 떨어뜨리면, 자, 팔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풀려요. 자,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힌지는 풀린다. 여기서 풀리면 헤드의 원심력이라는 게 내 몸을 알아서 돌려주고 왼쪽으로 당겨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레슨을 많이 받고 이 자세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가 뭐예요? 이 자세지. 이 자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헤드의 원심력이 들어가면 절대로 몸이 더 돌지. 그러면 공을 못 치지. 맨날 어퍼 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구독자님들은 정확하게 골프 이론,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필링은 배꼽이 이쪽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올바른 목적의식, 올바른 목적으로 우측으로 계속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내 몸의 포지션, 내 몸의 포지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놓으면 아, 야,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네. 집에서 이것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측에다 떨어뜨린다는 느낌에 이것만, 빈스윙만 하루에 100번씩만 해도 여러분들 스윙은 그냥 완벽하게 고쳐집니다. 안 되면 저를 욕하세요.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다만 사람마다 조금씩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것만 하셔도 무조건 좋아요. 안 되면 저에게 돌을 던져라. 저를 욕해라. 자, 올바른 목적의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목적의식은 공을 때려 맞히는 거. 다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바꾸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목적의식을 올바르게 가지면 몸의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포지션을 만들어야 이 공간이 나와야 내 팔이 앞쪽으로 가. 그러면 보세요. 아, 너무 편하잖아. 팔이 앞쪽으로. 옆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때릴 거야. 그럼 팔이 이렇게 가거든. 그쵸?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내가 몸이 이렇게 됐어. 이때 아, 없어. 그러니까 팔이 앞쪽으로 가. 채를 보고 잡으면 옆에서 보여주면 여기 떨릴 거야. 여기. 여기 떨릴 거면 보세요. 팔이 쭉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포지션이 이렇게 됐어. 그럼 안쪽으로 안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해야 돼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다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거야. 몸이 아프면 잘못된 거야. 제일 싫어하는 말. 그 초보자는 무조건 겪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야 됩니다. 전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적의식을 공을 때리는 걸 배우지 마라. 공을 버리세요. 얘가 보면 막 유혹해, 나를. 하, 나를 까줘. 막 나를 강하게 때려줘. 이러면서 얘가 날 유혹하거든. 야, 나를 세게 멀리 보내줘.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를 유혹하거든. 얘를 버려. 그리고 여길 때리고 여기서 들어가면서 풀면서 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놓고 힌지를 때린 다음에 힌지 유지해서 여기를 때리고 있는데 여기도 파. 그래서 진짜 여기 때리고 있는데 살짝 살짝 돌아봐요. 그럼 조금 조금씩 돌아가지. 그러면 아, 요 정도 느낌이니까 여기서 살짝 놓고 팔이 여기서 들어가고 팔이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풀어서 들어가면 이런 스윙이 나오죠. 아, 또 흥분했네, 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추석 한가위 선물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공간이 나오고 이 공간이 나와야 팔이 들어갈 수 있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로 나옵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가면 원래대로 안 되고 엎어치고 손장난치고 맨날 돌리고 그러지.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로 골프를 잘 치셨으면 좋겠어요. 아, 흥분했어요. 정말로 또. 정말로 흥분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 공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내 올바른 목적의식을 우측으로 꽂는 걸로 가져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앞으로 엄청나게 몸도 편안하고 똑바로 멀리 치는 것 같지 않은데 똑바로 멀리 가겠죠. 250m? 7번 하면 뭐 160, 170씩 가겠지. 저는 뭐 항상 되는 것만 알려드리잖아요. 네. 한가위 대선물. 푸는 김에 확실하게 풀고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저희 구독자님들 또 확실하게 좋아하니까. 꼭 연습하시고요. 드라이버 동일, 우드, 아이언 모든 클럽 동일입니다. 무조건 수직 낙하. 수직 낙하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놓고 팔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는 걸 정확하게 느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면 약간 이런 느낌 난다 그랬잖아요. 필링은. 꼭 영상 찍어서 보시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굉장히 멋있는 스윙이 나올 거예요. 믿고 연습하세요. 이상 박하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얘기했어요. 뭐 초간단 이런 얘기는 오늘 뺐습니다. 쉽진 않아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포인트야. 하지만 이게 된다. 여러분들의 골프 스윙은 고민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손 보고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아까 망치질을 다 했듯이
여기 손목 길고 또 팔꿈치 잘 보세요. 몸의 포지션이나 이 느낌으로 했는데 만약에 공이 안 맞는다, 제가 책임집니다. 저를 욕하세요. 평균치 자체가 나는 여기서 엎어치는 걸 요만큼 들어오게 되고, 조금 더 연습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더 들어오게 되고, 더 들어왔을 때 알아서 풀게 되고, 풀면서 그냥 확 돌아가고, 어려운 만큼 보상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카리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힌지를 유지하는 스윙, 그리고 두 번째 편 추가 영상으로 제가 우측 공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목적의식, 그리고 팔이 원래 자리를 떨어뜨리는 자세에서 어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올바른 목적의식, 우측으로 내리꽂는, 우측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올바르게 칠 수 있다.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다. 드라이버도 됩니까? 또 추가 영상을 찍습니다.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죠. 왜 그러냐면 드라이버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일단은 드라이버를 여기다 놓는다고 하고요. 채 길이가 보세요. 아이언 길이라고 옆에서 딱 봤을 때 보세요. 채를 여기다 놓고 셋업을 딱 했을 때 이만큼의 갭이 차이가 나요. 거의. 그러면 드라이버가 요만큼의 공간이 더 많죠. 그러면 더 이렇게 멀리 있다는 거야. 제가 좀 오버해서 하자면 더 멀리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심리적으로 제가 공한테 현혹되면 안 된다. 나는 정확한 목적의식이 우측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사람이 일단은 그게 현혹이 되니까 얘가 나를 막 유혹하잖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혹을 하니까, 그러면 원래 자리로 이제 포지션이 있잖아요. 올바른 목적의식 여기다 계속 때려라. 그러면 몸의 포지션이 이렇게 된다.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고, 아, 손이 여기까지 알아서 잘 들어오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걸 느껴라. 그러면 여기서 드라이버를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더 멀리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쉽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이 동작이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비거리와 방향성이 미친 듯이 보장될 겁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슬럽을 놓고 이것도 공을 맨 처음엔 치지 않습니다. 치지 않고 일단 올바른 포지션에 대한 포지셔닝을 해야 되니까, 백스윙을 들어서 우측에서 때린다는 놨을 때 이 포지션, 상체 이 포지션 남겨놓고 보세요. 팔이 들어가요. 그럼 팔이 여기서 멈췄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하냐, 여기서 보세요. 팔만 이렇게 핍니다. 제 팔 보세요. 팔. 자, 힌징이 유지돼서 온 걸 힌징만 딱 들어서 클럽 헤드 페이스 움직이는 거 보세요. 갔죠. 그럼 몸의 포지션이 우측,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그리고 배꼽도 살짝 약간 45도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땅, 땅, 땅.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 포지셔닝을 잡아놓고, 제가 망치를 갖고 왔잖아요. 이 망치로, 자, 보세요. 여기다가 때린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에 팔이 여기까지 들어와. 근데 이제 공은 앞에 있잖아. 여기서 망치를 이렇게 때린다는 느낌이야. 망치로 이렇게 못을 옆으로, 이 느낌으로 박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 이 팔꿈치는 내 몸이 지렛대가 될 거고, 내 몸이 지렛대가 돼서, 보세요. 내 몸이 지렛대를 딱 잡아놓고 여기서 받쳐줄 거고, 이 받쳐준 상태. 근데 여기 있어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팔이 여기 있어. 이렇게 치겠죠. 옆에서 보면 팔이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면 옆에서 안쪽까지 들어가야 돼. 팔꿈치가. 절대. 그러면은 여기서 팔꿈치를 여기서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동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드라이버를 정말로 신세계를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망치를 때린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손목에 대한 느낌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여기 딱 받쳐놓고 이 자세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느낌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처음에는 받으셔야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천천히 드라이버를 칠 때는 좀 천천히 딱 들어서 포지션을 우측으로 떨어뜨린다는 느낌, 내 몸의 포지션 잡고 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이 들어가. 팔이 들어갔을 때 옆에서 보여주면 조금 그립이 강하면 여기가 멀어져요. 이 멀어지는 게 안 좋아. 이 멀어지는 게 안 좋으니까 최대한 몸에 가깝게. 그러면 이제 그립이나 올바르게 어깨나 이런 데가 힘이 빠져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야 되니까 어려운 만큼 보상은 큽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 이 포지션 만들고. 이게 가깝죠. 이게 원래 자리. 원래 자리로 들어가서 망치. 아까 얘기했지만 망치가 탁, 탁, 탁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왼손은 탁 치면서 같이 탁, 탁 두 손을 잡고 우리 치니까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서 여기까지 와.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냥 팔 펴요. 이렇게. 이렇게 팔 피고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팔을 딱 피면 요 느낌이 나지. 그래서 여기 와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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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망치질 하듯이 탁, 탁 펴. 원심력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헤드는 무조건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그토록 드라이버의 백스윙, 이 포지션이 나오면 백스윙, 다운스윙에 대한 문제점은 거의 99% 사라질 거고, 그리고 임팩트 때 손을 잡거나 아니면 뿌려지거나 내가 잡아 당기거나 돌리는 현상, 이 현상까지도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더 내 이 습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 된다면 말 안 해도 아시죠? 이 손목 힌징을 유지를 해서 푸는 연습이에요. 푸는 연습이니까 잘 보세요. 놨어요. 어떻게 치냐? 똑같잖아. 옆에를 쳐야 되잖아. 여기를. 자, 이렇게 놓고 이건 쿠션 갖고 해도 되고 이거 없어도 돼요. 쿠션, 베개. 뭐 집에 있는 거 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불 뭐 이렇게 싸도 되고. 자, 그렇죠? 자, 백스윙 포지션, 우측으로 떨어뜨리는 포지션, 정확한 임팩트 포지션, 아니면 배꼽 45도 우측, 그리고 내 몸의 공간 만들어서 팔이 여기까지 와. 그래서 제가 몸은 받쳐놓고 뭐라 그랬어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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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보세요.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스퀘어 가서 이렇게 가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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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조금 조금씩 세게 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연습을 집에서 이 손목을 풀리는 느낌, 이 느낌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쳤죠? 여기 있어야 돼. 헤드가 무조건 내 몸 앞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 내 척추선이랑 똑같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왔을 때 헤드가 여기 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이 부분, 이 부분, 요 위에 부분이 내 척추랑 이렇게 일자로 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포지션 만들고 여기다 떨어뜨리는 느낌. 손이 원래 자리로 들어가. 원래 자리로 가서 손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기서 손목만 하나, 둘, 셋, 빵. 그 다음에 그냥 서서 피니시. 이거를 끊어서 100개만 치세요. 난리 납니다. 만약에 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아까 망치질다듯이 여기 손목, 이거 팔꿈치 잘 보세요. 몸의 포지션이나 이 느낌으로 했는데 만약에 공이 안 맞는다. 제가 책임집니다. 저를 욕하세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레슨을 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평생 편하게 그냥 치세요. 이거 해서 그러니까 물론 간단하게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 포지션이 되면 어차피 백스윙, 다운스윙 다 어차피 이거는 다 됐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 임팩트 때 내가 이거 잡아 당기거나 돌리거나 아니면 뭐 배치기 하거나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빵 풀어. 풀면서 그러면 그 다음 동작. 이게 푸는 게 돼. 풀어. 그래서 풀어놓고 치면 제가 모르겠어요. 끊어서. 풀고 서고죠. 자, 이렇게 포지션 만들고 그러니까 풀고 돌고가 아니라 풀고 서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풀고 돌고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풀어. 풀어.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 느낌이야. 요 느낌, 요 느낌, 요 느낌, 요 느낌에서 옆에서 보고, 자, 풀어, 자, 손목, 손목 풀면서, 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완전히 100%를 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몸 하나에다가 세포에다가 완전히 새겨버리지. 그러면 나는 원래 자체가 여기서 풀려치고 이런 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런 연습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칠 때는 그 느낌도 받질 못해. 하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이 리밋 자체가 평균치 자체가 나는 여기서 엎어치는 걸 요만큼 들어오게 되고 조금 더 연습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더 들어오게 되고 더 들어왔을 때 알아서 풀게 되고 풀면서 그냥 확 돌아가고 이런 느낌을 치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느낌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필만 자꾸 치면 되지. 그래서 아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 포지션에 뭐 배꼽 방향 이쪽 돋고 여기서 피고 그냥 바로 쓴다 그랬을 때 그냥 딱 들어서 배꼽 방향 빡 이렇게 치면 요 정도 스윙은 할 수 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쉽진 않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 초간단 이런 얘기를 오늘 뺐습니다. 쉽진 않아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포인트야. 하지만 이게 된다. 여러분들의 골프 스윙은 고민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다운스윙에서 문제가 됐던 거를 포지셔닝과 올바른 목적의식 그리고 힌징이 유지되는 거 이걸로 고쳐드렸고 뭐 아이언은 충분히 되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풀어치거나 멀리 있으니까 좀 힘들다. 이런 걸 알려드렸으니까 이거는 꾸준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레슨 안 봐도 되고 정말로 골프가 너무 쉽게 공이 가볍게 촥 착 똑바로 250m, 260m, 원래 비거리보다 20, 30m 방향성은 완전히 좋아지고 안 된다 저를 욕하세요. 무조건 되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이상 박가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요즘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힌지를 유지하고 쳐라. 그래서 힌지를 유지하고 떨어뜨리면 여기에 떨어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을 회전하면서 공 가운데로 가야 된다. 이런 관련 영상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다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힌지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쉽게 제가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풀려버리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풀려버리니까 뒷땅이 날까봐 왼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면서 치키닝 이렇게 해서 치키닝이 나게 되면 여기서 손목을 돌리던 어떠한 수많은 오류들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기 때문에 알긴 알아.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펭귄이 되세요. 그래서 아이언맨과 펭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골프를 정말 잘 치고 싶으면 평소에 생활화를 하셔야 되고 클럽을 가지고 홈트레이닝 하는 것까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 손목을 그냥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손목을 이렇게 아이언맨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이언맨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꺾었다 폈다 꺾었다 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프로님 저는 이게 안 꺾입니다. 최대한 많이 꺾으세요. 내가 꺾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꺾은 상태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내가 요 정도만 꺾인다 그럼 난 요만큼 아니면 저는 이만큼 꺾이니까 이만큼 아니면 나는 최대한 꺾어서 요만큼이야 요만큼만 꺾어도 돼요. 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이 꺾는 것도 좋지만 이 내가 최대한 꺾을 수 있는 만큼을 꺾어서 유지를 한 다음에 임팩트 이후까지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1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에 생활화를 하시고 완전히 오른팔을 핀 상태로 그냥 꺾는 거예요. 이렇게 꺾었다 다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오른 손바닥이 정면이 우측이라 그랬어요. 우측을 보고 이 상태에서 D자를 만듭니다. D자를 만든 상태로 그대로 다운스윙.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손목이 풀리지 않게 그러니까 팔꿈치는 수직
아래로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아직까지 손바닥은 우측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도 손바닥이 바닥을 보고 여기가 유지가 된 상태 그리고 공이 있는 위치보다 더 앞으로 유지돼서 그대로 앞쪽으로 나가면 손목은 뒤집어 까지 않고 손바닥은 내 타겟을 이쪽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 방향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겠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손바닥 방향이 이렇게 우측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오른손의 느낌을 하시고 그립을 올바로 왼손까지 같이 잡았을 때 느낌을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왼손이 같이 들어가면 딱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손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 헤드페이스와 오른손이 같은 방향을 보게 그래서 한 손으로 연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연습이 들어가서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으로 들어오게 바닥을 보게 들어오게 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유지되는 게 중요해. 많이 꺾으면 많이 꺾을수록 좋겠죠. 사람마다 유연성이 좋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게 아예 안 꺾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만 꺾어서 조금만 꺾어도 들어갔다가 그 꺾은 양을 임팩트 전까지 유지를 하고 그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풀린다 그러면 골프는 절대 잘 칠 수 없어요. 칠 수는 있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위대한 동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공을 때려 맞춰요. 내가 여기서 풀리던 여기서 어퍼치던 여기서 내치던 풀리면 왼팔을 잡아 당기거든. 그러면서 어떠한 보상 동작에 의해서 공은 어떻게든지 맞추는 걸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을 때 오른쪽 손바닥이 바닥 보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공식을 드리자면 공이 원래 있던 위치보다 원래 있던 요 손의 위치가 여기죠. 이 상태에서 쭉 들어가서 원래 있던 위치보다 더 나가서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똑바로 더 멀리 던지는 겁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투수나 아니면 내가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중앙선이 지금 있잖아요.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앙선 자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던진다고 했을 때 보세요. 쭉 갔다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는 팔꿈치가 먼저 도착할 거고요. 뭐 체중이동 이런 거 오늘 신경 안 쓸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도착할 거는 자연스러운 동작이죠. 이 팔꿈치가 먼저 중앙선, 원래 있던 최초의 중앙선에 위치를 하고 이 중앙선을 지나서까지도 힌지를 유지를 해야 여기서 들어서 여기서 딱 있느니까 던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힌지가 유지가 되지 않고 순서가 맞지 않는다면 내가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이 중앙선이 있다고 하면 자 팔꿈치가 오기도 전에 얘가 풀려서 여기서 던져버리면 그냥 손목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클럽을 잡아서 여기서 풀려버리면 원심력이 왼쪽으로 확 돌아가기 때문에 내 몸도 빠지면서 잘못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힌지를 유지하는 스윙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제가 시리즈로 올려드리는 거고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평소에도 내가 꾸준히 해야지만 골프는 잘 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평소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뭐 몇 번을 해야겠다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평생에 걸쳐서 자 봐 그랬을 때 쭉 들어가 그랬을 때 팔꿈치가 걸리지 않아야지 내 몸을 앞으로 지나갈 수가 있고 옆에서 팔꿈치가 걸리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팔꿈치가 걸리면 이렇게 팔꿈치가 안 걸리게 쭉쭉 유지돼서 들어가게 그리고 한 손으로 잡아서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게 앞으로 보면 유지하고 앞으로 많이 와서 빵 이런 식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간 좋아집니다. 그냥 기약 없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 구독자님들은 골프를 잘 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하는 연습 방법까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으로 가시죠. 집에는 수건 다 있잖아요. 수건, 타월. 난 타월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이유는 보시면 알아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타월 여기다 그냥 놓으세요. 여기다. 의자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다 놓습니다. 채를. 그리고 그립을 잡아요. 뭐 하시면 돼요? 자 쓰세요. 계속 아래로. 자 수건을 놔야지 좀 안정적이야. 만약에 수건이 없으면 보세요.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쓸려서 막 이렇게 그리고 상처나요. 이 샤프트에 상처나고 의자 이런 데 보면 상처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배려해주는 바카림 프로가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 자 수건 하나 딱 걸쳐 놓으시고 샤프트를 여기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다운 스윙의 포지션, 이 포지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놨어요. 자 앞에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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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 여기 보시면 힌징 유지가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깅 옆에서 보시면 이런 동작에 레깅이 나오죠. 이거를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다운스윙 할 때 무조건 수직으로 밑으로 꽂아라 이렇게 보면 우측으로 그러니까 우측으로 꽂이는데 약간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홈 트레이닝 몸에 반복적으로 입력을 시켜줘야 된다. 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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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느끼셔야죠. 일단은 손목하고 밑으로 떨어지면 요거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 그랬을 때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다시 옆에서 뒤에서 보여주면 손목 보세요 이런 느낌. 그러면 자 하체도 어떠세요? 하체도 자연스럽게 체중이도 무릎이 이렇게 왼쪽으로 옆에 놓고 당기면 이런 느낌이죠. 손이 일자로 들어가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일자로 쳐라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다가 놓으시면 보세요. 오른쪽 어깨 이렇게 되면 이거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아래 뒤에 있는 포지션이 그냥 가장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이거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음 백스윙을 어쩔지 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어. 그 다음에 이러고 있는데 이걸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 여기서도 오른쪽 어깨 뒤에다 아래 놓고 그럼 되게 편해요. 이게 내려가기가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처음에는 손목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 같은 건 저는 좋아요. 근데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 그럼 너무 힘들다. 그럼 조금 멀리서요. 그래도 뭐 요렇게 시작해. 거의 이제 끝에 정도. 근데 이제 나는 조금 유연성이 좋다 이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좋아요. 그러면 가까이 갈수록 레깅.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보시면, 요 검지손가락. 이 검지손가락이,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눌러지죠. 눌러져요. 자, 옆에서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눌러져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딴 거 하지 말고, 놔요. 여기 놓으시고, 여기서 계속 이거 쓸고 있어. 집에서 TV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 한 번씩 내리고 자 체중 이동 다 되고 뭐 다운스윙 궤도 어깨 포지션 다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밑으로 딱 내려서 보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짧게 잡으세요. 바닥은 때리시면 안 되니까 집이니까 홈트레이닝이니까. 자 밑으로 내려서 보세요. 퉁 털면 여기 앞에서 알아서 털어지는 세게 잡지 말고 자 밑으로 가서 짧게 바닥 안 때리셔야 돼요. 자 둥 이런 느낌. 옆에서 보여줄게요. 뒤쪽에서 바닥 치지 않게 자 밑으로 가서 둥 자 요런 느낌. 다시 요 약간 뒤편에 보여드릴게요. 느낌 잘 아시라고. 집에서 둥 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끌고 와서 가볍게 둥 요런 느낌을 연습하면요 몸에 그냥 강제로 입력이 됩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골프 연습장 가서 물론 공을 많이 치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데 집에서 연습하시는 게 오히려 내가 좀 차분해지죠. 차분해지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공을 치는 것보다 홈트레이닝이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조금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고칠 수 있어요. 놓고요. 가까이 붙어서 계속 당기세요. 자, 계속 가까이. 이거 이쪽에서 보여드리는 게 각이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이게 나왔죠? 가까이 붙어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다운 스윙이. 이렇게. 그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오죠. 옆에서. 오른쪽 어깨 뒤에 아래. 이 포지션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무조건 하세요. 옆에서 놓고 집에서 그냥 계속 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톱질하듯이. 약간 표현을 톱질하듯이. 쓸어. 홈트레이닝이 공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뭐 연습장 못 갈 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오히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저 믿고 꼭 하세요.
이상 박한이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